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은 잎도 그렇고요. 또 꽃도 나팔꽃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꽃색은 더 진하고 화려합니다. 요즘 이 식물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이 식물은 나팔꽃과 같은 매꽃과의 한해살이 둥근잎 유홍초라고 합니다. 남미 원산의 귀화식물입니다. 네, 이 유홍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둥근 둥근잎 유홍초가 있고요. 또 잎 모양이 세기처럼 가늘게 갈라진 세깃 유홍초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좋아서 관상용이나 울타리용으로 올리면 좋습니다. 네, 이 유홍초가 최근에 약재로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요. 주로 이용하는 꽃을 포함한 잎줄기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에는 나팔꽃처럼 독성이 있습니다. 이 둥근잎 유홍초는 당뇨병에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항산화 성분 또 당뇨에 유효한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 등 체내 당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혈당 강화작용 또 혈당 상승 억제, 단백뇨 저하 등 당뇨병에 탁월합니다. 네, 당뇨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혈당 회복이 잘 안되는 경우에도 이 유홍초를 차로 마시면 효과가 빠른 것으로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및 당뇨 합병증 치료에 효과가 기대되는 약초입니다. 네, 당뇨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각종 염증에 좋으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증진, 노화 방지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네, 유홍초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뿌리 포함 잎줄기 전체를 약용합니다. 잘 건조시켜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다려 마시고요. 피부 질환에는 지쳐서 발라줍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맥이 약하거나 귀가 허약한 사람은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차로 마시면 맛과 향도 좋습니다. 오늘 둥근잎 유홍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